형사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신고할까요? 형사님. 하민성. 신성중학교 학생이죠. 2학년일 텐데 아시나요? 민성이 우리 반이에요. 와서 보세요. 선생님 반 맞나요? 민성이 맞아요. 아는 얼굴입니까? 아니요. 이거 보세요. 낯은 있는데 혹시 민성이 가족일까요? 하민성 운전기사가 있나요? 예. 예. 예, 맞아요. 본 것 같아요. 학교에 나왔습니까? 민성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조회를 안 들어가서. 학교에 전화해보세요. 민성이가 학교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빼고 다 출석했던데요. 하민성이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그는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합동인데 우리는 이 두 도형을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학교에 있다네요. 이제 나가죠. 너 몸에 폭행당한 적 있어요. 은호 상처는 학교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나가죠. 광수대 강력일팀 차영진입니다. 목을 맨 사체 발견. 현장 감시팀. 검시팀 요청합니다. 차 팀장은 아직도 밖이야? 네. 안 일어나? 자식이 특진으로만 승진하니까 고과 관리는 필요 없다 이거지. 어?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툭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하다하다 경호 없이 남의 사건 손을 대서 항의 전화 오게 하고. 사이즈가 크고 중요하면 또 몰라. 팀장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층 사내니까. 이순경을 아래층에 사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봤어? 네. 부모님 사십니다. 위층은? 제가 없었는데. 아래층에 옆집은? 옆집에 옆집은? 옆집에 옆집에 옆집은? 빨리 끝내. 홍 팀장. 더 늙기 전에 강력기로 돌아올 생각 없어? 전 글렀고 이 친구나 데려가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관의 뜻을 충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야. 상명하복. 오, 마음에 드네. 어? 누구보다 낫다. 옆집이 옆집보다. 한 시간 안에 끝내. 네. 상명하복. 감사합니다. 차 팀장 아래층 어쩌고는 무슨 소리야? 아, 팀장님 아래층 사내가 추락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랍니다. 세상에. 차 팀장 어떡하니? 왜요? 걔 어릴 때부터 차 팀장하고 친구처럼 지내던 애야. 참관 수업할 때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차 팀장 지금 그거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네. 그 때문에 한 기장님이 담당 관할소에서 항의 전화까지 받으셔가지고 방금 옆집에 옆집. 하... 정말 왜 또 진 사건을... 또라뇨? 예? 뭐가요?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왜 또 진... 네, 팀장님. 네, 계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사체요? 감식반은요? 요청했어. 올 때 내 서랍에 있는 위장 하드 가져와. 아, 근데 팀장님, 제가 지금... 왜? 아닙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아, 사체라니. 내 사고 난 거 알아보던 거 아니었어? 그러다가 찾으신 거라네요. 역시 사건 보기 많은 형사라니까. 그걸 보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 조심할게. 감사합니다. 그건 어쩔 거예요? 아, 어차피 기자들을 보여주기 용인데요. 사건이 더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할게. 이거 보고하면 되는 거지? 아, 괜찮은데. 그럼 부탁드립니다. 얼른 가. 고마워요. 앉아.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럼 어쩌겠어. 강력반 스케줄은 범인이 잡아주는 걸. 그리고 차영진 심정이 어떻겠니? 믿을 만한 동료가 곁에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 네. 정리. 마치고 이것도. 성원이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생님 지문 DNA 채취할 건데 동의하시죠? 네? 현장에 선생님과 제 흔적이 잔뜩이라서요. 네. 아니요. 애를 그냥 보냈어요. 은호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요. 은호 가방 본 적이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아침에 봤다고 하셨죠? 한참 이른 시간인데 등교를 했길래 음료수 하나 뽑아주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봤어요. 그 가방 중요한 겁니까? 평소에 쓰던 게 아니에요. 가방을 바꿔 맸다고 하긴 가방 속 내용물이 이상하고요. 달랑 샤프펜 하나, 새 노트 한 권. 전에 쓰던 가방이 은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뺏긴 거겠죠. 입 벌리세요. 하민성은 어떤 학생입니까? 네, 민정이 교우관계 원만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은호하고 사이가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겠죠. 학교에서 은호를 괴롭히는 애가 있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아는 한에선 없다고 대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학교로 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라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문호준. 민성이하고 부모님한테는 저희가 알릴 겁니다. 선생님? 은호의 추락이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한테 형사님께서는 단호하게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은호의 행적을 쫓아봤더니 말도 안 되게 목을 맨 시체를 발견했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을 테고 그럼 민성이 운전기사가 은호한테 폭행을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선생님은 연락받을 때까지 모른 척 해주세요. 이번에 패를 끼쳤습니다. 아이, 그 골치 좀 아프시겠어요. 곧 임의정 이사일도 터질 텐데. 말 나온 김에 신세 좀 져야겠습니다. 언론에 이 학교의 이름 노출되지 않게 해달란 말씀이시죠? 네. 성원 연쇄살인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동안 학교가 어수선할 텐데 어제까지 알려지면 아유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에? 안 그래도 관할서에 미리 부탁을 해뒀습니다. 최대한 기사 안 나가는 쪽으로. 뭐 어차피 우리도 알려줘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네 그러셨군요. 빠른 시일 내에 선우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예 그러시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야, 이거 어쩌나? 이쪽은 막아줄 수가 없는데. 은호? 걔 전에 우리 집 왔던 애 아니야? 애가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는데 못된 애들한테 시달리고 있었나 보네. 아무튼 이번엔 가해 학생이 너희 반이 아니라 다행이야. 이름이... 주둥명이 왜 그랬는지는 아니? 네, 이사장님. 예, 그 2학년에 주동명이라고 있을 겁니다. 1학년 때 큰 사고를 쳐서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요즘은 잠잠합니다. 사고요? 녀석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알바를 쥐었어요. 처벌은요? 훈방으로 끝났습니다.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교 안에선 수업 분위기 흐리는 거 말고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이들 사이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알아보세요. 문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선호 선생님이야. 이거 들으면 바로 연락해라. 호텔에서 떨어졌어. 밀레니엄. 너 거기 어떻게 알아? 마주친다면 조용히
조용히. 민정이가 안 보이네요. 아,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빼줬어요. 교실에 있네. 네, 뭐 아마도.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디 가세요? 민성아? 몸 안 좋다며? 어디 아파? 그냥 머리가 좀. 그럼 양호실을 가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은호, 어디가 아파요? 다쳤어. 얼마나 다쳤어요? 좀 많이. 민성이하고 부모님한테는 저희가 알릴 겁니다. 선생님은 연락받을 때까지 모른 척 해주세요. 민성아. 선생님이랑 나가서 점심 먹을까? 왜요? 무슨 대답이 그래.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지. 괜찮아요. 너 아침도 안 먹었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인대.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도 좀 먹어둬. 나가자. 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어?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돈 벌어볼까 해서요. 딴 데 가서 알아봐. 나 이제 애들 데리고 일 안 한다. 응? 왜요? 쌍값에 부릴 수 있는데. 어디서 돈 좀 생기셨나 봐요? 이런 건방진... 너 내가 은호 봐서 참는다, 어? 용건 끝났어, 빨리 가. 아저씨 은호 소식 아직 못 들었나 봐요? 은호가 뭐? 아저씨 어제 저녁에 밀레니엄 호텔 있었으면 좀 귀찮아질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교복 단추가 떨어져 있었어. 사체에서 은호 흔적이 나오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닌 것을 호텔 지하 주차장 CCTV부터 확인해봐. 네. 차감독님, 밖은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와요? 은호 휴대폰. 어제 오후에 은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그 시간을 보면 여기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 팀장님. 팀장님. 어. 무슨 생각하셨어요? 성훈 사건. 네? 묘하게 성훈을 떠올리게 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미정처럼 휴대폰이 사라졌고 저 안에 사람이 범인이 맞다면
범인이 사망한 것까지. 그리고 이미장은 신성중학교에 이사하고 은호는 거기 학생이고요.